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잘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서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저 이스마엘 형이 있어도 결국은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그게 진짜 아들이야. 그 아들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삭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삭은 그 오실 두 번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들이죠.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착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그 가나안 그 본토인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나를 주신, 그 약속해서 나를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아들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지, 그 우상신들처럼 아들을 뺏어가는 신은 절대로 아니구나. 참,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렇게 이제 아주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 아브라함이 그 재물 없이, 그냥 장작만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삭이 불안해졌어. 그래서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이 번제에 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야. 그래서 그 과정,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그 대화 속에서 이미 이제
이삭의 마음은 어떻게? 아, 오늘 이래서 우리가 아빠하고 나하고 번제를 드리러 이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아, 이거를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한편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탁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역시 우리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사단은 두 번째 김샜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언제 김샜어요?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우리 두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내 아들이 제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 이제 그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넣었다. 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너는 네가 오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야. 근데 지금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첫째, 사단이 시험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오늘 제물이 돼서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 이삭아, 너 믿을 수 있어? 이삭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삭은 이제 이때는 벌써 16살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 100
120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100,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아마 116살이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체력으로는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삭이 오늘은 이 정말로 자 지금 재물이 없어 그렇죠?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예. 사단은 너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즉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 이것이 지금 뭐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로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이삭한테. 너희 아들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가 이삭이 죽으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의 제물은 예수지 이삭은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왜 아브라함은 우리 이삭은 내 아들 이삭은 오늘 죽을 수가 없다. 이삭이 죽으면 어떡해. 그 믿음, 예수 하나님이 아들,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뭐예요? 그 종들에게도 내가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지 않고 뭐 보고 오겠다? 예배 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번제는 그 아들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라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 말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바칠 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충성하면, 그래서 아들 죽어버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들을 바친다면,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승리요, 패배요? 패배죠.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 조건적 하나. 갖다 바치라 그랬더니 역시 아브라함은 갖다 바치는구나. 착하다. 그러면 나는 이 아브라함을 천국을 보내야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 바치려고 했다. 라고 내가 믿으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의 충성으로.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과 꼭 같은 거예요. 자, 내가 내 아들을 바쳤습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 놓는 놓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죽여서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냐를 보여줘야지. 라면 그건 아니야.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패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을 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받자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그래 내가 왜 네 아들을 받겠냐. 아,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대신 죽게 할 거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관둘 뻔 했어요. 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깊이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은 마냥 나보고, 상구야, 네 막내 아들 있지. 딸 둘이 이제 막내가 아들이거든. 그 막내 아들 바칠 자신 있어? 그렇게 되면 나는 못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 못하고 있었던 때.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거 관둘라 그랬어. 이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일찌감치 뭐예요? 일찌감치 사표 내고 그냥 뭐 무신론자로 살지 뭐. 자,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이라도 바치라면 뭐예요? 바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면 많이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천국 살벌해서 어디 살겠어요? 다 자기 아들 어떻게 해? 바치고 온 사람들이야, 천국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면, 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 천국에서. 또. 그게 아니라는 것. 그거를 철저히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치라 했잖아.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절대로 제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내가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내가 증명해야 되면 나는 못해. 난 솔직히 못해. 그래서 그게 그 충성을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는 구원받겠다 라고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해? 언제 나한테 하나님이 상구야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만큼 나를 나에게 충성하느냐? 이럴 때가 언제 올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아주 성경을 깊이 제 나름대로는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절대로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제 우리 아들 죽을 리가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이삭에게 했겠죠. 그렇죠? 그 16살짜리를 116살 난 영감이 묶어가지고 임마 올라가. 오늘 너를 죽여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려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만큼 우리들도 우리 아들을 어떻게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마 가르칠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성령을 받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렇지 않지, 맞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대로 네가 네 아들을 죽일 만큼 충성했구나 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네가 그만큼 내가 내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을 그만큼 믿었구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전부 다 믿음 얘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 깜빡깜빡하고
이런 경우에는 충성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버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확실하게 딱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거 없었으면 이거 아주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왈가왈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를 돌아서 그래서 이삭도 믿음으로 결박을 당했어. 자기가 자기라는 재물을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자기를 통하여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도 믿음. 네. 그런 아들이 이삭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게 혹시나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냐 안 됐냐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이 이삭은 절대로 안 죽어. 죽어도 살아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믿어오던 것이, 이게 혹시라도 잘못된 거면 죽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떨리기는 했을 거예요. 이 혹시라도 이때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약속 이게 내가 잘못 알았다면 아들은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었어. 칼을 들면서도 이 아들은 이 내 아들 이삭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 칼을 들고 너는 안 죽어. 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드디어 아브라함 즉 칼을 든 것은 결국 뭐를 증명한 거예요? 믿음을, 무엇을,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칼을 듬으로써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증명이 탁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물을,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무 일 하지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요? 네가 믿는다는 것을 드디어 사단이 시험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증명이 시험한다는 건 증명한다는 말이니까 너의 믿음은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도 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믿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나 사단은
뚜껑 열어봐야 돼, 안 열어봐야 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시험 때문에 사단이 자꾸 뚜껑을 열어보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재발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면 그건 누구의 승리요? 그렇죠, 사단의 승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내가 암 환자로서 사단이 이 시험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그건 사단 마음이에요.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사단은. 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하면 뭐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지 않고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거다. 그걸 놓고 시험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돼. 그렇죠? 내가 죽어? 그러면 죽지. 죽어봐야 뭐예요? 죽어봐야 천국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까지 탁 사단이 이제 우길 수 있어요. 죽게 되면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이 사람은 나한테 사단에게 자기에게 뭐예요? 돌아올 것이다. 그럼 그거 증명해야지.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는 증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게 이제 욥의 입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뭐 때문에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시냐고 이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욥이 다행히도 뭐예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 욥이 하고 싶은 불평 다 하나님의 그 원망하는 원망 다 듣고 난 뒤에 욥아 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주고 꺼주고 지금 하는 정말 계란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자가 누군지 아냐? 내가 생기를 줘야만 계란은 죽은 계란이 뭐예요? 살아나잖아. 그래서 병아리가 되잖아. 그게 다 내가 하는 일이야. 나는 그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를 직접 시험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드디어 욥의 마음속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오해하였구나.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항의를 해요. 원망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 나한테 무슨 트집이 잡습니까?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다. 이거 내가, 난 이해한다. 근데 난 죄 없거든요, 하나님. 응? 내가 언제 전문 처녀 지나가는 걸 쳐다볼까? 응? 또, 여분,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참 재밌는 말인데, 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습니다. 처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응? 왜? 내가 만약 처녀를 쳐다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 불의한 자, 처녀를 쳐다본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녀를 쳐다보고 본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야. 그 하나님 벌 주니까 안 봤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또 나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아마 이웃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너무너무 이뻤던 모양이야. 그래서, 문틈으로 뭐예요?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죠? 욕대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 이런 작전도 한번 세워봤더만. 뭐. 그 자기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봤다고요? 이게 욕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죄 붙다고요. 죄한 짓. 죄인이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욕의 최종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나쁩니다. 이렇게 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누구보다 누가 더 훌륭하다? 네, 그렇지.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결론에 내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그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욥에게 하신 말씀이 욥아, 너는 너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하여 나를,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한 모두를 요약하면, 여봐, 너는 있잖아,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욥을 달래요. 그러니까 욥이 뭐요? 맞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고통 주고 있는 게, 사실 고통은 누가 직접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욥에게? 사단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준다고 막 원망하고 막, 나는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얘기지. 그 말을 하나님이 욥에게 합니다. 이렇게.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달래고 깨닫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욥은 인내하고 인내해서 드디어 구원을 쟁취하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욥은 지금 큰일 날 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원망 지금 하나님 떠날 판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곳을 보면 보세요 웃겨요 욥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있잖아.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다면서 또 은근히 욥을 까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로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이야 행동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이 욥을 아주 거룩한 인간으로 보고 존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욥의 새 친구들도 욥을 실제로 존경을 했어. 욥을 많이 존경을 했어. 근데 이제 욥이 이렇게 형편없이 그 새 친구들이 봐도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새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그 위로하면서 새 친구가 뭐라 그래? 그 우리 욥 선생, 우리가 보기에는 욥 선생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벌 주고 있는 거 아니오? 그냥 너무 뻗대지 말고 그냥 부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저걸 괴롭히는 거야. 하하,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죄진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하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읽고, 그러니까 당신이, 욥 선생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제 풀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죠. 오히려 그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기는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예? 그 새 친구는 자꾸 있다는 거야. 숨기지 말라는 거야. 옆집 과부 이렇게 들여다보니 있겠지. 그런 거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새 친구, 욥의 새 친구는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왜? 죄인인 증거가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새 친구도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 요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요거 막 하나님을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나 너희 수준이나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도 나를 괴롭히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좀 나을 줄 알았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기록되었으며 책에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내 말은 거짓말 한마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내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모른다, 나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은 모르신다. 하나님 뭘 잘 모르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실수로 벌 주고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욥 보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자연 현상 어떻게 바닷물이 땅을 덮지 않고 다 올 때까지 오고 나가고 이런 거 다 누가 하냐. 사계절이 있고 달기 알을 낳고 병아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다 돌보고 있다. 내가 왜 너, 죄 없는 너를 왜 내가 고통을 주고 있겠냐. 이렇게 이제 다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 그래서 욥은 이렇게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땅 위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 단판하겠다. 단판하겠다. 땅에 서실 것이라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날, 내가 절필로 기록해놓은 것을 다 보여드리고, 당신이 나를 잘못 봤소,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단판을 지켰다는, 그런 이제 욥은 그런 친구요. 그러니까 참 착하게 살았으나, 자기는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죄 한 톨도 지은 게 없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 구원하기가 훨씬 쉬워. 창녀들 구원하기가 훨씬 쉬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살고 있어? 나는 구원받기 걸렀다.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너 같은 인간도 좋아, 사랑해. 그럼 그 한마디에 뭐예요? 뿅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욥처럼 이렇게 최고의 교인들은 구원한다는 게 상당히 하나님이 애먹어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즉석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뭐 귀신 들린 자, 창녀들, 사람들은 구원의 준비가 딱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걸린 거를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같은 착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거든. 암 환자들 다 착해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면 구원하시기가 좀 힘들어. 왜? 나는 착한데. 그래서 내가 밑바닥을 바닥을 쳐야 돼.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근데 내가 이때까지 행동하고 살아간 대로만 보면 나보다 나쁜 년들도 너무 많고 나는 착한 사람들의 상위 1%야. 예. 그러니까 남들이 미운 짓을 해도 밉다고 욕을 안 했다고 나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홀라당 베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아브라함이 살펴봤다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재미를 준비하실 걸 그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야. 이제는 끝났으니까, 시험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게 하려면, 이제 준비됐을 거야. 눈을 들여 살펴봤어. 그런데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었다. 이제 수풀이 걸려 있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이 수풀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거는 수풀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안고. 예수님도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 안으셨으니까 힘드셔, 안 힘드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수풀 속에서 걸려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보세요. 아들을 대신하여. 그렇죠? 아들. 사실 아들 이삭도 죄인이니까 예수님 없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아브라함도 죽어야 되는. 그래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대신하여, 이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을 태울 때, 이제 그 태울 때, 여러분 그 태울 때 이제 양이 타면 이제 막 그 기름하고 다 타잖아. 그럼 이제 연기가 확 올라간다고. 그 기름 타는 냄새.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3장.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그 양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를 불사르냐면 콩팥과 그다음에 기름. 그래서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 이제 콩팥 기름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무슨 독이 있는 물질, 뭐 발암 물질 이런 것을 섭취를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숯불에 막 구우면 그 기름이 뚝뚝 숯불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숯불에 떨어진 기름이 타면 그게 벤조피린, 그죠? 벤조파이린. 벤조파이린이라는 이제 발암 물질이 돼. 그 발암 물질이 삼겹살에 도로 흡수가 되지.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나쁜 음식이야. 그래서 그 발암 물질이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또 기름이 타면 얼마나 고소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그 벤조파이린 덩어리를 먹는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그 벤조파이린이라는, 그래서 이 기름이란 것은 모든 어떤 동물이 무슨 살충제나 무슨 제초제나 이런 거를 뿌려놓은, 사람이 뿌려놓은 것을 먹었을 때 그런 것은 다 일단 기름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삼겹살 같은 기름 덩어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동물들이 먹은 그런 모든 나쁜 것이 저장되어 있는 기름은, 그래서 성경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먹지 말라.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콩팥도 나빠. 왜? 모든 기름에 저장됐던 모든 그런 나쁜 독성 물질들이 서서히 어떻게 배설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설을 할 때 그게 이제 피로 가서 피가 콩팥에서 걸러져서, 그래서 이제 콩팥이 그 배설 물질을, 독소들을 이제 콩팥에서 걸러내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제일 좋지 않은 음식은 뭐예요? 기름과 콩팥이야. 그것을 떼가지고 이제 재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물질, 우리를 죽이는 물질을, 죄가 우리를 죽이니까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과 콩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숯불을 피워가지고,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태워서. 근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태우면 그 죄들이 타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없어지면 그것이 번제라는 제사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 이거 보세요. 제사장은 그 콩팥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 불, 그 번제에도 불입니다.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만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라? 죄를 상징하는 거라. 모든 죄는 내 거야. 너희들께 뭐요?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박수 쳐지. 아시겠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어. 그래서 그 연기는, 기름 타는 연기는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 너희를 죽이는 죄는 너희가 먹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그 연기는 불사를 지니 그 연기는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외갓집에서 어느 날, 외할머님의 생일이 됐어. 생일이 돼서 이제 주위에서 뭐 이웃 사람도 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데, 그날 닭을 두 마리를 잡았어. 손님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닭을 잡으면 닭다리가 두 개 나오잖아. 두 개 나오면 닭다리 한 개는 우리 외할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개는 내 그릇이야. 내 거야. 우리 삼촌 뭐 이런 거 없어. 다 우리 외할머니가 닭다리 한 개. 그리고 우리 외삼촌 뭐 이모들은 다 이래저래 찢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래서 이제 먹는데 이제 그날은 외할머니 생일이니까 외할머니도 닭다리 하나 드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상체였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평소에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외할머니는 자꾸 닭 목 있잖아, 목. 그 목만 맨날 드시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할머니는 왜 목만 맨날 먹냐? 그랬더니, 목이 제일 맛있다. 목이 제일 맛있으니까, 목은 할머니 거야. 그런데, 그날 보니까, 할머니 몫으로 갈 닭다리도 내 그릇에 들어온 거야. 그럼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도 닭다리 한 개밖에 없는데 나는 두 개야 닭다리가. 그래서 그런데 외할머니 그 그릇에 보니까 모가지만 두 개야.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목이 제일 맛있다면 오늘은 목이 두 개니까 한 개쯤은 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심통이 났어. 그래서 입이 쭉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상구야 와 그러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목은 할머니만 다 먹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네 닭다리, 너는 닭다리가 두 개네. 그럼 다리 한 개하고 목 한 개하고 바꿔줄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닭다리 하나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 한 개를 내 그릇에 옮겨줘.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을 들고 입에서 닭다리 씻는 식으로 왕창 해봤더니 우지직 소리만 나지. 거기는 있으나 마나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은 내 입속에서 부러졌어, 벌써.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이게 손해본 장사야. 그래서 그 부러진 모가지를 입에 넣고 내 할머니 국거리에서 있는 그 닭다리가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래. 그 부러진 네 입속에 있는 내가 이거 도로줄 테니까, 닭다리 도로줄 테니까, 그래, 너는 입 벌려. 그 이제 부러진 닭다리 할머니 가져왔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성경절을 보니까 보고 이제 무슨 뜻인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외할머니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할머니의 말, 닭 모가지는 내 거야. 그게 뭐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같은 말이야. 그렇죠.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름이 제일 구수하고 맛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죽은 제사장 있잖아요. 사무엘 바로 전에 사무엘이 제사장 하기 전에 홈리와 비나스 그렇지. 아 그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 엘리.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아주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 얘들이 어떻게 했게? 여호와 것이라는 기름을 훔쳤다고. 그거는 자기 죄를 도로 갖고 간 거지.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안 돼.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 그 죄를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그 수양을 다 기름과 콩팥을 태우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는 그 기름 타는 향기는 그 사랑의 향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름 타는 냄새를 즐겨하셨다. 왜?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자기 아들을 이 대신 죽어서. 이제 이런 참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얘기인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얘기, 사랑의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기뻐하면 생기는 저절로 받는 거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깊이 깨닫고 또 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의 유전자들은 회복되어 간다는 이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당신의 생명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밤도 이 사랑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휴식을 즐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전자들을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